제비 활동을 하면서 그 저의 위치 말하자면은 그 세대 간 또 나이 간 뭐 여러 가지 그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나의 그 균형 잡힌 행동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모를 때는 말이죠. 가만히 보고 여기서 일어나는 걸 따르면서 협조하면 돼. 내가 모를 때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박사증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모를 때는 여기서 하는 대로 협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아집니다. 알아지면 그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라는 법칙은 없는 거죠. 어떤 일들은 말이죠.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마다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답이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럼 내가 어떠한 환경에 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환경에 올 수밖에 없게끔 내 삶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환경에 간 거라. 갔으면 그 법을 따라야 돼. 이 법을 안 따르면 나오면 돼요. 내가 따르기 싫으면 나오면 되지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환경에 내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면 분명히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만 돼요. 안 찾으면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싫다고 나왔다. 나왔으면 더 좋은 데를 주느냐?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그 환경이 최고의 내한테 적긴데 내 성격이 안 맞아서 나왔다면 그 다음에 다른 성격에 맞게끔 또 자리는 줘요. 근데 지금 요런 환경에서 내 성격이 안 맞으면 딴 데 가서 내 성격에 맞는 데 줄 것이냐? 그 주는데 이것은 더 낮은 데면 낮은 데지 높은 데는 안 줍니다. 이런 자리를 싫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 가면 여기서 잘 보는 거죠. 봐가지고 수준이 낮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수준이 괜찮으면 내가 보기에도 수준이 괜찮으면 그게 있고 여기 수준이 낮으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내가 가기가 힘들다. 만일에 수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니까 여기는 돈을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 수준에 지금 돈이 많이 없어. 그럼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돈이 많이 안 들어도 되는데 내 처지가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 가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서 내가 돈이 많이 안 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뭐 내가 그래도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너는 더 경제가 없어져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져가지고 난 좀 그게 결국 나가게 돼 있거든요. 요걸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보는 거는 내가 이것이 낮으냐 높으냐 내한테 맞냐 요걸 보는 거죠. 내한테 맞다면 감사하게 여기고 여기서 내가 여기의 법을 따르면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면 내한테 힘이 됩니다. 힘이 들어와요. 어떤 일이 잘 된다든지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의 법에 열심히 따르며 노력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 되는데 여기에 가나 놓고 여기의 법을 자꾸 탓하면서 여기 있으면 내가 어려워져요. 집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식구들하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래갖고 내가 자꾸 어려움이 일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탓하면서 있으려고 하면 그거는 빨리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말이죠.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는 게 싫어요. 나가야죠. 그래도 엄마가 어디 있어 지금. 잔소리하는 게 너무 좋으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잔소리하는 난 너무 좋다. 그럼 여기 있어야지. 근데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싫어요. 그럼 나가라는 겁니다. 아, 당연히 나가야지. 안 나가고 계속 있잖아.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은데도 계속 있잖아요. 네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져. 어?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어디에 내가 가게 돼서 아 여기에 이제 아 우선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지내면 참 좋겠다 싶으면 그때는 내가 말없이 여기 환경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말없이 여기의 법을 따르면서 조금 가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여기 내 수준하고는 안 맞다. 아 그러면 나와야 돼요. 나와갖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모여야 돼요. 여기 있어 보니까 또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자주 나누면 갖춰져요. 어, 그럼 내가 움직일 때 되면 저 사람도 움직이고 싶어 한다니까. 왜? 수준이 비슷하거든. 그럼 나와야죠. 어, 그래서 그분들끼리 또 잘 지내면 이 도반이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만나는 게 도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맞는 도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맞는 도반이 만나는데도 우리가 처지가 비슷한가? 안 그러면 내가 딸리는가? 아, 요걸 봐야 되죠. 만일에 내가 좀 딸리더라도 여기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 사람 법에 따르면 돼요. 내가 박사라도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이라야 됩니다. 경제가 딸리는데 그래도 같이 가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 법에 따라가면 당신은 경제를 많이 안 드리도 우리가 다 드리면서 데리고 가요. 근데 문제는 경제는 저 사람들이 다 되는데 지는 똑똑하잖아요. 지방법대로 자꾸 입을 댑니다. 넌 친해져. 왜? 지금 경제가 걔한테 되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를 안 되면 여기 뭐 있어요? 친해지니까. 근데 경제를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경제 다 되면서 데리고 간다니까. 어지간하면 내보다 경제가 조금 나은데 가는 게 나도 경제가 많아져요. 조금 내보다 위를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죠. 밑으로 보고 가면요. 나는 한 단 내려가는 거예요. 또 밑으로 보고 가면 또 한 단 내려가는 거고 내 맘에 들도록 가려면 저 밑에 가야 돼. 그이는 내 말 잘 듣거든요. 내가 말하면. 근데 그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 가진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가진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요. 어. 지금 경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 어. 경제는 하늘의 힘이에요. 어? 질서를 경제로 갖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운용되는 거거든요. 경제라는 것이. 경제가 모질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힘을 가진 사람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데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같이 가면 돼요. 있는 사람하고 같이 놀아야 좀 있으면 나도 있을 거거든요. 어, 없는 사람하고 자꾸 놀면 내 게 없어져요. 경제를 걷어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내 힘의 척도야. 응? 근데 경제를 안 가진 사람도 경제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지식을 갖춘 자. 지식을 갖춘 자는 돈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해결하면 내한테 필요한 게 다 와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다 온다니까. 어, 경제를 가진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거든. 응. 너는 경제밖에 쓸 게 없고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힘이 같은 거라. 그렇게 해서 경제 없는 사람은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응? 지식의 힘이 없는 사람은
경제 힘 앞에 무너지는 거고. 이게 사회 질서란 말이에요. 사람도 참 어떻게 저렇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노 싶으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게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가 보는 눈이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게 내가 어려운 게 뭔가, 경제가 어려운가, 아니면 뭔가 내가 사람을 내가 바르게 못 다스리고 사람 때문에 애 먹고 어려운가. 뭔가 어려운 것도 여러 종류거든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잖아요. 돈은 다 줘도 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미칩니다. 그게 실력이 없거든요. 돈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사람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딱 미치게 한다니까. 난 죽고 싶어요. 요게 실력이라. 내가 경제가 없는 것도 너는 지식의 실력이 모질해서 경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주는 있어도 다른 지식이 모질해가지고 지금 내가 모든 이 일이 전부 다 편안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주만 가지고 있지 이 재주를 바르게 쓸지도 모르고 이 재주를 쓰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재주를 못 쓸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지금 이게. 누가 이 재주가 있어도 안 찾아. 전에는 이 재주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금 이 재주를 안 찾는다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왜 딴 걸 안 갖다 놨냐. 지금은 그때는 요게 필요할 때고 지금은 다른 게 필요할 때인데 다른 게 없으니까 안 찾는 거거든요. 그 재주는 많단 말이에요. 어대가. 돈만 주면 재주는 많은데 지금은 이 하나 재주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가 그 재주를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재주 플러스 뭐가 있어야 필요하지. 또 그거 플러스 또 투 플러스가 있어야 필요할 때지. 한 개만 갖고 자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재주 가진 사람들도 지금 나를 안 찾으니까 미치는 거죠. 다른 걸 왜 안 갖춰 놨냐. 세상은 고루 갖춰 놔야지 많이 나한테 필요한 거지. 한 가지만 갖춰 놓으면 필요한 데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밀리죠. 나이도 들었지, 매력도 없지, 밀리죠.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밀리니까 네가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거 한 개만 갖고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쓸 거거든요. 네가 인물도 좋아야 되고 뭔가 어디 대내에 내놓으면 그래도 이게 모델이 돼줘야 되고 뭐 이것까지 다 겸비해야지 지금 필요한 거지. 기술만 필요한 그러면 저 사각방에 가다 놓고 지금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안 필요한가 그 자체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필요치 않으면 나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사회는. 과거에는 농사 지갖고 먹고 사는데 그 이게 갖고 예, 곡식만 얻으면은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